264 시인은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노래했습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은 또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이자 올해 마무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밴쿠버는 넓고 살 집은 많다. 첫 번째 시간은 단독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랭리입니다. 윌리브 헤이츠의 2007년 모닝스타가 지은 단독주택입니다. 에스킹 프라이스는 159만 8,800, 공시가격은 147만 달러입니다. 2층 구조의 베이스먼트가 있습니다. 라트는 3100스퀘어피트, 토탈 건평은 2651스퀘어피트입니다. 방 4개와 욕실 4개가 있는데 방 3개는 위층에 그리고 방 하나는 아래층 지하에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도 랭리 윌러비 하이츠 지역입니다. 이 단독주택은 2021년 팍스리치가 완공한 단독주택입니다. 방 4개에 욕실 4개입니다. 같은 구조인데 여기는 지하의 방 한 칸은 리갈 수트입니다. 즉 법적으로 세를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플로어가 2층 더블 하이츠로 개방감이 돋보이는 단독주택입니다. 비교적 세집입니다만 대지가 3247스퀘어피트고 전체 면적은 3081스퀘어피트입니다. 에어컨디션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가 위치해 있고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상당히 편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9월 계약을 앞두고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세 번째는 코케틀람입니다. 코케틀람은 841 러니메드 에비뉴입니다. 에스킹은 338만 8천, 공시가격은 309만 8천입니다. 2023년에 완공된 단독주택이고요. 방이 무려 7개, 방이 무려 7개이고 욕실은 8개입니다. 에어컨디션 완비되어 있고요. 바닥 난방, 레디언 히팅입니다.
지하에는 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는 방 두 개, 욕실 하나, 세를 줄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의 공간이 마련된 코키틀런 웨스트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면적은 대지가 7,884스퀘어피터이고 건평은 5,629스퀘어피터입니다. 이 집은 레인 액세스로 별도의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있는 리갈숏 방 두 개짜리가 있고요. 또 별도 주차장도 있습니다. 현재 밴쿠버 주택시장은 조금 슬로우합니다. 계절적 비수기인 하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 및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발품을 좀 더 파시면 보다 좋은 조건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밴쿠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높이고 눈높이도 높여서 비교적 싼 가격에 좋은 집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용욱 부동산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발품을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 사냥, 하우스 헌팅에 나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778-866-9271입니다.